자, 분리디퍼렌셜 증폭기의 회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각 MOSFET 회로를 구성하는 각 MOS 트랜지스터의 소신호 특성을 미리 파악해 가지고 GM, GMB, 그 다음에 RO 요 소신호 특성들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그 트랜지스터가 파악이 되면은 우리가 이 회로 전체의 자동 모드 트랜스컨덕턴스, 뭐, 그 다음에 공통 모드 트랜스컨덕턴스, 출력 저항, 볼티지 게인, 이런 걸 이제 요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요 GMRO를 이용해가지고. 그거하고 스파이스하고 각각 비교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자동 증폭기에서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3볼트를 넣었고 입력 전압을 1.5볼트로 넣었을 때각 동작점에서 소스가 0.454다. 각 동작점에서의 그 전압을 보였죠. 여기 VNA는 0.92, 커먼 모드는 0.96, 그 다음에 VPP는 1.65, 아웃핏 아웃댐은 1.54 이렇게 돼 있죠. 전류는 35 마이크로 암페어. 여기는 약간 작게 흘렀다. 33.5. 그래서 요두개 더하면 얼마가 되죠? 67. 그러면 얘가 조금 많이 흐른 거죠. 얘는 약간 작게 흐르고, 예를 들자면 얘가 한30 흘렀으면 얘가 한37 정도 흘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 전압이 0.45밖에 안 되고 요 전압은 0.9이니까 게이트 소스가 같아도 드레인 소스 전압이 작아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때문에 요 트랜지스터에 작게 흐르는 거죠. 35보다 작게 한30 정도밖에 안 흘렀다. 그두 개가 합쳐져서 M1, M2를 지금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GM들을 우리가 계산하는 첫 번째 방법이 아까 VD셋 계산에서 아까 보였듯이 ID 나누기 2분의 VD셋 해가지고 NMOS 인풋 트랜지스터 NMOS GM이 223 마이크로 시먼스 계산 값으로 전류도 아니까 그지? EID 나누기 VD셋 PMOS 마찬가지 135 마이크로 시먼스 여기 GM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RO하고 GMB 같은 건잘 모르니까 스파이스로 이걸 계산해 내려 그래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MN3A가 어느 거였나요? MN3A가 오 여기 3A를 안 사놨네. MN3A가 네트리스트를 봐야 될 텐데 여기서 MN3A를 보니까 2바이 0.5네. 아, MN3A가 테일 카런스 없으니 그지? 여기 S3A하고 NN이 붙어 있고 2바이 0.5 테일 카런스 없다 그지? 그래서 자기의 바이어스 전압이 아까 0.454라 그랬지? 게이트 소스 전압은 NN이니까 0.924, 924, 454 이런가 해놓고 지금 처음에 RO를 계산하려니까 여기다가 AC10라는 카런 소스를 넣었죠. DC는 제로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은 이게 무한대 인덕턴스가 있으니까 DC적으로는 통하고 AC적으로는 오픈이죠. 그래서 이 AC 전류가 인덕터로는 안 가고 여기 다 가죠. 그러면 여기 게이트 소스가 AC 0V니까 여기는 스몰 R로밖에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그 스몰 R로 요 VD가 바로 스몰 R로라는 거죠. 그 캐패시턴스 뭐 요게 CDB 뭐 이런 게 있겠죠. CDB, CGD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캐패시턴스가 CJ라고 썼어요. 주파수 특성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VD를 탁 찍으면은 그게 이제 그거라는 거죠. 아까 RO 더하기 1 더하기 J 오메가 RO 곱하기 그 캐패시턴스 그죠? CDB 더하기 CGD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플라 대보면 이렇게 나온다. 오 보니까
스몰 예, 그 테일 카런 소스의 RO는 113K다. 그제 113K가 나오네. 그래서 우리가 람다는 한0.29 정도 나오고 캐패시던스도 알수 있다. 이게 아까 그거라 그랬죠. CdV 더하기 CgD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GM을 알아내려면은 아까 개의 GM이죠. MN 3A. GM을 알아내려면은 자기 드레인 소스에 이렇게 인가를 넣고 똑같이 여기다가 무한대 캐패시던스를 달아넣으면 AC 쇼트죠. 그래서 이 전류를 하면은 이게 GM이겠죠, 그죠? 그요 DC 0V짜리 볼티지 소스를 달고 0에서 VID로 요 노드가 VID예요. VID 0에서 그 방향이 0에서 VID 쪽으로 흐르는 방향이 되죠. 그래서 AC 10은 여기다 놓는다. AC 10이니까 아까 얘기대로 1 플러스 J0 곱하기 익스포넨셜 J2파이 FT라는 전압을 F를 수입해 가면서 이런 사인 웨이브 전압을 추가를 했다는 거죠. DC 동작점 여기 VNN이잖아, 그지? 여기 이제 S 노드 전압을 딱 가해놓고, 그래서 캐패시턴스는 AC적으로 쇼트고 무한대 캐패시턴스니까 인덕턴스는 J 인덕턴스가 J 오메가 L이니까 오메가가 조금만 생겨나도 이게 무한대가 돼 버리죠. 얘는 오메가가 조금만 생겨나도 임피던스가 0이 돼 버리죠, 그죠? 그래서 캐패시턴스는 AC적으로 쇼트, 인덕터는 AC적으로 오픈. 그래서 그걸 프린트 아웃 하면 된다. IVID 프린트 하면은 얘가 바로 GM이다. GM. 여기에 보니까 지금 보이는 게아 이게 보이긴 하네. CGD 그죠? CGD가 보이고 딴 CdV 같은 것은 저 쇼트가 돼버렸죠. AC 쇼트가 됐으니까 이게 전류가 안 흘러. CdV는. 그래서 CdV는 여기에 들어가질 않죠. 식이 안 들어간다. CGD는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IVID로 말할 것 같으면은 아까 이거 1V가 들어갔으니까 이 전류가 GM-J2πf CGD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익스포넨셜 J2πft 이렇게 되죠. 얘가 볼트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암페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GM이다. 암페어 퍼 볼트 시먼스가 돼야 되겠죠, 나중에. 그러니까 얘를 싹 나눠버린 요 매그니튜드가 시먼스다. 시먼스 암페어 퍼 볼트. 그래서 그걸 딱 플롯했더니 이건 R인데 GM을 이렇게 플롯할 수가 있어요. GM을 아직 안 보여줬음. MN3B는 아마 이게 CMFB 붙은 걸 거야. 바이어스가 게이트 소스가 좀 커져. 0.92가 아니고 0.96 정도 됐다, 그치? 전류도 좀 많아. 36.5 마이크로암페어 걸렸네. 그 DCOP에서 구해냈죠. 볼티지 소스 달아가지고.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이 ADAS 드레인 에어리어를 할 때는 지난번에 0.35니까 W 곱하기 1.05 마이크론이죠. 예, 저 AS도 같다. 소스 에어리어도. 프리미터는 W 더하기 2.1. 이렇게 쓰기 바랍니다. 0.35 공정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여기 RO를 아까 약간 줄었지. 89K라 그랬어. 아까는 100 몇 K인데 이게 이제 CMFB 붙은 거죠. CMFB 드라이버예요. 스레쉬홀드 전압 뭐 이렇게 적당히 해가지고 자기 바이어스를 맞춰가지고 전류를 이렇게 인가하면 되죠. 그래서 그 전압을 읽어내가지고 요 게이트 전압을 읽어내면 게이트 소스 전압이 여기 게이트 소스 전압 그제 요거하고 요거 뺀거 그게 스레시홀드 전압이다 그제. 그 읽었더니
자, 게이트 전압이 이러네. 소스 전압이 이렇고, 얘는 전류다, 전류. 전류를 0.5 마이크로 암페어를 흘렸네. 그래서 게이트 소스 전압이 스레시홀드 전압이 된 거죠. 얘가 스레시홀드 전압이다. 아닌가? 게이트 소스 전압이 스레시홀드 전압인데. 게이트 소스가 스레시홀드예요. 게이트 소스를 빼면은 스레시홀드 전압이 된다. 그게 0.723이라는 거죠. 자, 인풋 트랜지스터도 똑같은 원리로 했어요. 자기 바이어스가 인풋 트랜지스터가 자기는 1.5V고 게이트가 소스는 0.454고 그렇게 했더니 여기 GM을 구하려면은 자기 드레인은 1.53이죠. 그걸 이제 인덕터 통해서 가해주고 무한대 캐패시턴스 통해서 이 전류를 모니터링 하면은 얘가 GM에다가 아까 CGD 이 전류가 되겠죠, 그죠? 아까하고 똑같다. 그래서 GM을 인풋 딱 했더니 우리 계산이 200 마이크로 시먼스 부근인데, 그지? 191 마이크로 시먼스로 스파에서 그랬다. 207이라 그러는데 GMB는 여기 백바이어스에다가 AC 10V를 넣어줘요. AC 10, 그지? 그렇게 해놓고서는 여기 드레인 전류를 모니터링하는 거죠. VID. 요 네트 리스트로 하면 VB 쪽에다가 DC0, AC10를 인가하고, 그 다음에 이 전류, 드레인에서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모니터링 하면 된다. 그게 GMB다, 그지? 그래서, 44.5, GM하고 나누면, 이 카이가 0.23. 그게 비율이죠. GMB 나누기 GM이다. 이게 우리가 식으로 계산해 보면은, 이 팩터가 감마 나누기 스퀘어루트 2파이F 빼기 VBS 이렇게 해당하죠, 그죠? VBS 여기 해당하죠. 그래서 R로 똑같은 조건으로 지금 거의 같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242킬로옴이 입력 트랜지스터는 출력 저항이 꽤 크게 나왔네. PMOS의 출력 저항 구하려고. 똑같이 했죠. PMOS는 이게 3V가 있고, 그죠? 소스에다가 그냥 그라운드 사이에 걸고, 바이어스도 1.46으로 그려졌네. 1.53 같은데, 조금 잘못됐나 보다. 1.53. 여기 잘못됐다. 1.535를 해야겠다. 1.535. DC 바이어스 뺀게 아니고, 드레인 소스가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R5니까 드레인에다가 AC 10 전류를 쏴줬죠. 그리고 이 전압을 모니터링하면 되는 거죠. 근데 GM 외에도 드레인 벌크가 붙어 있어가지고 드레인 벌크가 병렬로 보인다. R5하고 얘가 병렬로 보인다. 게이트도 있네. 병렬 캡이 있어요. 그래서 DC 성분은 R5라는 거죠. DC 성분은 400K가 404K 오데이크다. 이 모습도 크고